그럼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끊어진 거라고 전화를 했었어야죠. 배터리가 없어서 전화 못했습니다. 그냥 전화기로 하면 되잖아요. 방송국엔 전화기 없어요. 이영희 씨 번호가 핸드폰에만 저장돼 있어서요. 내 번호 못 외워요? 네, 못 외웁니다. 이영희 씨는 제 번호 외우십니까? 그래도 연락할 방법을 찾았어야죠. 나라면 어떻게든 연락했을 거예요. 죄송합니다. 다음 혹시 통화 도중에 전화가 끊어지면 무슨 수를 써서든 연락드리죠. 당신은 늘 이런 식이에요. 항상 자기가 한 건 옳고 바르고 타당한 이유가 있고 아니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만이고. 내가 웬만 해도 이런 얘기 안 꺼내려고 다짐에 다짐을 했는데. 하지 마세요. 안 하려고 다짐한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. 정말 끝까지 싫어요. 할래요. 나 좋아한댔죠? 그러지 마세요. 나 감독님한테 마음 없어요. 그만할 것 같아서 다시 연락은 했습니다. 네? 내 말은 그러니까 자꾸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은데 결론만 말하자면요. 감독님이고 누구고를 떠나서 전 지금 누구를 사귀고 말부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. 그리고 전 반드시 영화 파더를 해야겠어요. 네, 하셔야죠. 더 이상의 스캔들은 안 돼요. 그러니까 인터뷰해주세요. 그날 스튜디오에서 있던 고백은 농담이고 장난이었다고. 죄송합니다. 몇 번 말했듯이 전 거짓말은 못합니다. 질려. 당신 짜증 지대로다. 당신하고 대화하고 있는 내가 미친 X지. 아유 진짜. 이거 어딘 거야 이거. 진짜. 이거 막. 너는. 왜 이래요? 이걸 여셔야지. 왜 이래요? 전진 씨, 한강이 웬일이십니까? 이 사귀는 거 사실입니까? 언제부터입니까? 말씀 내주세요. 누가 먼저 고백하셨나요? 정말 부러워서. 세계는 지금 1초에 한 명씩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고 하는데요. 이에 질세라 배우 이영희 씨도 하루에 한 개씩 스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MDC 뉴스 추가의 오상진입니다. 네, 오늘 새벽 2시경 배우 이영희 씨와 방송사 모 PD와의 낯 뜨거운 장면이 파파라치에게 찍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로 인해 결국 영화 파더는 제작이 무산됐다고 하는군요. 결국 일과 연애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엔 무리였나 봅니다. 이런 철딱서기하고 잘한다 잘해. 엄마. 아이고 정말. 아 뭐야. 에이 싫다더니 다 뻥이었나 보네. 오빠. 아이 고모 애들 됐는데 좀 조심하지. 아이 참. 미치겠다. 어 영희야. 아 그런 거 아니라는데 왜 이래 그래. 아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.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. 비록 빠져 망가졌지만 3분에서 5분으로 늘어난 건 거의 두 배야. 기적이라고 기적. 웃어? 뻔뻔스러운 인간. 왠지 징조가 아주 좋아. 거짓말은 못합니다. 너 혼자 잘났지. 내 온몸을 통해서 이렇게 찌릿이 전해오는 이 느낌. 뭔가 대박이란 게 이렇게 뭉게뭉게 변해서 이렇게 확 커지는 듯한 이 느낌. 누구 때문에 영화가 엎어졌는데. 야 너 얘기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? 뭐? 뭐야 지금까지 나 혼자 군시렁 된 거야?
자, 준비하세요. 숙 들어가겠습니다. 준비하세요. 예, 수고하십시오. 자, 준비하세요. 오늘 날 잡았어. 방송만 끝나고 넌 죽었어. 자, 오늘 기본 동작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은 네,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. 여러분 안녕. 야, 선지. 뭘 걸려? 왜 그래? 아니, 나요. 아, 당신이 뭔데? 생방송 5분으로 연장된 거 아니야? 어? 네가 뭔데? 또 방송 사고야? 아, 뭐야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세상에서 네가 제일 싫어. 싫어, 알아? 어, 나 미치겠네. 역시 왜 그래? 또 방송 사고야? 아, 정말. 나 정말 5분으로 연장된 거 깜빡했단 말이야. 됐다. 너한테 뭘 기대하니? 말을 말자. 나 또 사고 친 거야? 그만 울어. 새벽 시간이라 사람들 많이 안 봤을 거야. 정말 그럴까? 어? 네가 뭔데 날 좋아해? 나 너 싫어! 싫다고! 나 싫어, 엄마. 세상에서 네가 제일 싫어! 싫어! 알아? 어? 아든 누웠나? 일주일에 살까? 어, 나 미치겠네! 니나타가 꿋꿋한 엄청을 세상에서 네가